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경남에는 비가 내리는 주말에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웃들을 하루라도 빨리 도우려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간판만 보일 정도로 물이 차올랐던 진해 용원. 사흘이 지난 주말, 바닷물에 침수됐던 부엌 벽면을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옷이며 주방도구며 제대로 말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 뭐 포기를 하고 있다가 어차피 생업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치우는데 이게 지금 뭐 며칠을 치워야 될지. 집집마다 바닷물에 고였던 서랍장과 옷장은 찌그러졌고 보일러도 고장이나 곰팡이 냄새가 꽉 찼습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게 나 이거. 비가 내리는 주말이지만 시리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용원이 그 TV에서 보다 보니까 많은 그 수익을 입었고 그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내서 활동하자. 물에 빠져 고장난 가전제품을 말리고 고치고 침수된 옷장에서 나온 세탁물을 대신 빨아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가 하락했으면 한 달에 다 못해. 그런데 군인들이 한 40명 오가면 이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경남 지역에 어제와 오늘 또 큰 비가 예상됐지만 다행히 집중호우는 없어 별다른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문화재 12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이번 태풍으로 경남에서는 국보책 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 일승교와 월영교 일부가 파손됐고 보물인 남해 용문사 대웅전에 사천왕문 측면이 파손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 7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 5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물의 오염으로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복구 작업을 한 뒤 철저하게 손을 씻고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경남에서도 공정사회에 다가서기 위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을 40여일 앞둔 고3 교실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 학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뒤 학부모들이 매주 나눠주던 간식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간식을 제공하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체 간식을 들어오지 않는 걸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식당가는 명암이 엇갈립니다. 한정식 등 고급 식당은 손님이 크게 줄고 관공서 구내 식당은 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업 59만여 곳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은 9조 9천억 원.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서만 1조 1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업들은 전과 다른 대외 업무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녁 식사 물론 일심 식사까지도 지금 따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에선 입원과 수술 순서를 앞당기는 청탁이 줄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청탁이란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화훼농가와 일부 식당의 매출 급감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양산 방향 대동 1터널 750m 부근에서 49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폐 압축 차량 20여 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창원 NC다이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NC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구단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비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40회 남명 선비문화축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큰 스승인 남명 선생의 묘소 참배와 제례를 시작으로 전국 한시백일장과 시조경창대회, 남명유적전시와 시화전 등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이어집니다. 경상남도가 언론과 경남도의회와의 정무기능을 담당할 1급 상당의 대변인과 4급 상당의 정무조정실장을 잇따라 공모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1급 대변인은 도정 홍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